아니었는데 여유리 있길래. 자, help your teen verbally label emotions. 도와라. 너의 그 10대 말에 10대 말로 10대 그거 헬프 몇 천씩 동서야? 오영씨 오영씨!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 온거 아니야. 모아도 되고, 얘는. 헬프니까 투어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elp your team. 누가? 너의 10대가 뭐 하도록? 말로 감정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라. 알겠어? 네. 알겠어, 모르겠어. This isn't as easy as it sounds.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As it sounds. 이것처럼 듣는 것은 It sounds. 이 소리. It sounds happy. 이 소리를 듣는 것은 It sounds happy. 이 소리. 왜이 소리야? 이신데 이씨. 이것의 소리. 그것은 주어, 주어. It sounds happy. 그것은 소리다. It sounds happy. 이 소리는 행복하다. 왜이 소리야? 이신데. 그 소리는 행복하다. 응? 어? 행복하다. It sounds happy. 그것은 행복한 소리다. It sounds nice. 그것은 좋은 소리다. 멋지게 들린다잖아, 이씨. 개, 멋지게 아, 들린다. 좋게 멋지게 들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시켜야 돼? 그것은 쉽게 들린다. 지랄이네. 전체 다. 아, 그것은 쉬운 만큼 들리지 지랄하네, 않는다. 지랄해. 여기 뭐 있는 거야? 여기 이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운드 이지 해석해봐. 그것은 쉽게 들린다. 그럼 해석해봐야 돼, 전체. 이것은 쉽게 들리지 않는다. 애즈 어디 갔어? 쉬운 만큼 들리지 않는다. 아, 여기 해봐, 여기. 이 사운드 이지. 그것은 쉽게 들린다. 그것이. 쉬운 만큼 들린다. 그것이 쉽게 들린다. 뭐처럼 다시 그것은 쉽게 들린다. 처럼. 들린다처럼 뭐야? 다시 그것은 쉽게 들린다. 로써. 만큼 에즈 아, 망. 다시 그것은 쉬운 만큼 들린다. 이 사운드 이지 해서 그것은 쉽게 들린다. 그러면 에즈 만큼. 연결해서 그것은 쉽게만큼 들린다. 쉽게만큼 들린 그것은 쉽게 들린다라며 네. 그럼 에즈 넣으면 어떻게 돼? 그것이 쉽게 들린 만큼. 알겠어? 네. 그럼 해봐 이제 씨. 그것은 쉽게 들린 만큼 아니다. 뭐가 아니야? 이제 어야 빼먹어! 이죠. 쉽게 들리는 만큼 뭐래? 이지! 쉽지 않다. 그럼 우리말로 부드럽게 해봐. 그것은
쉽게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알겠어? 네. 말은 뭐다? 쉽다. 근데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디스가 가르친 거 뭐야? 암문장. 암문장 뭐 한국말로 해봐. 암문장. 그거 쉽대 그거 한 거. 뭐 뭐 제대로 한 거 뭔가 하더라고. 어. 그 10대가 예, 말로 그거 한 아 그 뭐야 이거 감정 말로 감정 이름을 붙이는 거 알겠어? 예 그거는 들리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 않다 이게 안 돼?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안 돼? 네 안 돼 돼 잘 안 돼요 왜? 몰라요 말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알겠지? 네 대충대충 보지 말고 왜 그렇대? 왜냐면 hurting teens 감정이 상한 10대는 often feel multiple emotions 종종 느낀다 아 종종 이제 감정을 더 느낀다 multiple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 at the same time 그 똑같은 시간에 저거 동시에 동시에 지금 완태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제 감정이요? 빨리 끝내고 싶다 감정을 표현하랬더니 감정? 지금 감정? 답답하다 라는 걸 표현하기가 쉽대 어렵대 어렵대요 왜? 왜? 아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서 알겠어? 예 감정이 딱 하나 아 씨발 열받아 이런 거면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지금 막 감정이 어때?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니까 말로 그걸 하나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Develop a rich, accurate vocabulary for emotion. 주자의 주장. 뭐가 주장이야? 이 글이 주장이라고 씨. 아. 디벨롭. 디벨롭도 뭐야? 디벨롭 주장이 이런 씨. 했는데. 개발하다. 개발하나? 개발한다. 개발한다? 부자. 개발한다. 부자는 에? 동사 원형이 문장이 맨 앞에 왔잖아 무슨 문? 명령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부자는 에? 왜 또 부자 는이 주어야?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닌데 개발해라 개발해라 Rich Accurate Vocabulary 정확한 어휘 연결해야 될 건 정확한 어휘를 개발해라 위치는? 부자야 풍부한 저... 아 풍부한 아 풍부한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풍부한 정확한 어휘를 개발해라 풍부하고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개발해라 For emotions 감정적이기 위해 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개발해라 지금 완태가 감정이 어때? 말로 표현해 답답해요 따라 하나? 네 감정이 잘 모르겠는데 무슨 감정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정에 대한 풍부한 정확한 어휘를 알고 있어라 이거 아니야 네. 답답하다만 알고 있지 말고 네. 알겠어? 네 됐어 안 됐어? 네 And 그리고 Allow your teen to name 허용해라 너의 10대 이름을 너의 10대의 이름을 명명하다 Allow 몇 정식 동사야 이씨 오영씨 부정사 온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름
짓는 것을 내가 다시 허용해라. 너의 20대가 이름 짓는 것을 그래서 너의 20대가 이름을 붙이도록 허락해라. 뭐에 이름을 붙여? What is feeling? 그가 느끼는 것. What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무엇 또는 것. 알겠어? 네. 자, various studies have shown. 다양한 학생은 다양한 학생? 다양한 공부는 연구! 연구는 저거 씨 have shown 보여준다 보여줬다 보여줘왔다 대디아를 알겠어? 네 뭐를 verbally naming an emotion 말로 붙이는 것을 그 아니 그 말로 감정을 붙이는 것을 감정을 그냥 붙여?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것은 것은 접속사 되시잖아 네 그럼 주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감정의 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has a quieting effect on the nervous system. 조용히 영향을 미쳤다. 조용히 신경계에 진정 효과를 많이 미쳤다. 줬다. 그래. 이게 조용히가 아니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조용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네가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게? 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진정 효과가 네, 어떻게 됐대? 그 답답함이 사라졌다. 사라지는 효과가 있대잖아. 연구 결과가 알겠어? 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콤마야. Can in turn help people teens recover faster. 차례로 10대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래. help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원형 왔지. 모아도 돼. help니까. to. 그리고 인턴은 차례로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저거 결과적으로 인턴 결과적으로 따라서 뭐 이런 거. 자, 뭐로부터 from emotional stress.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This has to do with the brain structure. 이 내 구. 아, this. 이것은 내 구조와 관련이 있다. And how emotions are processed. 그리고 어떻게 감정이 아 감정이 처리되는지 와 관련이 있다. 알겠어? 내 구조와 어떻게 감정이 처리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알겠어? 네. 이것이 뭔데? 저 앞문장. 앞문장 뭐 한국말로 해봐. 앞문장. 그거 그 10대들이 그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그 감정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거 By verbalizing an emotion 말로 표현함으로써 The language area in the left side of the brain 그 언어 영역 그 내 언어 영역 그리고 아니 그 언어 영역 뇌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is engaged 관여된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lso impact logic and other higher level types of thinking 또한 충격적인 네 impact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끼치다. 그 논리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높은 레벨의 그 유형의 생각이다. 이다 어디 있어? 생각이다. 아 생각 아.
그리고 그것은 논리와 다른 높은 레벨의 생각의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알겠어? 네. 지금 이거 말이 뭐야?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우선 그 어디랑 관련돼 있어? 그 뇌 왼쪽 좌뇌. 좌뇌. 언어랑 관련돼 있는 거고, 그지?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는 또한 어디에도 관련된대. 감정이랑 관련된 부분이 또한. 그 높은 그 논리와. 논리. 알겠어? 네. 그러니까 감정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 지금 한테가. 네.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뭐랑도 관련된다는 거야 나중에. 논리. 논리 부분. 어? 그게 말로 표현하니까 어떻다는 거야 나중에. 어 내가 왜 갑자기 화를 냈지? 이성적으로 그지? 네. 아까는 막 칼 잡고 죽여버려 답답하니까 더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가 근데 말로 그걸 표현하니까 나중에 어디랑도 관련된다. 논리. 논리적인 부분 사고적인 이성적인 부분하고도 관련된다잖아. 됐어 안 됐어? 네. Activating the connections. 활성화 아 그 연결을 활성화하는 것은 between the logic areas and emotional processing areas of the brain. 그 between A and B. 그 논리적 영역과 감정적 처리를 하는 영역 사이에서 사이의 연결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래 지금 선생님 지금 금방 한 거지? 네. 처음에는 말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고 해서 좌뇌랑 관련됐어, 그지? 네.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뭐랑도 관련된다는 거 나중에. 논리적인 부분하고, 그지? 네. 그런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may help your teen think. 아마 너의 10대는 생각하는 것을 10대가 의미상의 주어 하는 것을 도와줄 거다. 뭐에 대해서? 그의 감정에 대해서.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법으로. 그래 다른 방법으로. 알겠지? 네. 다른 방법이 뭐야? 이성적인 방법이죠? 네. 감정적으로 칼 찾아 막 칼로 쭉 죽여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왜 이 생각했지? 이렇게. Thus. 또한 그리고. 따라서 저것이 따라서 자 위에 콤마 있지 콤마 네 그리고 이거 뭐야 유사구문 leading to a calming effect 진정 효과가 따른다 효과가 이어진다 효과로 이어진다 알겠어 네 진정 효과를 이끈다 이 진정 효과가 뭐야 위에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돼 있어 위에 그 논리적으로 위에 calming effect 다른 말로 표현 어떻게 돼 있어 아 그거 아 그 quieting effect quieting effect be quiet 알아볼라 네 quieting effect 알겠어 네 아, 쉬지 말고 두 개 못 적은 거